비트겐슈타인. 그는 철학에서 다뤄온 그간의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고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와 근대에 속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뤄온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닌 문제로 느껴진 혼란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이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철학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았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이 중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그의 유명한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 즉 논리철학 논고죠. 그는 본시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유명한 주장을 펼쳤는데 전통 철학에서는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세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세계는 자연과학적 세계처럼 검증이 가능한 세계이고 말할 수 없는 세계는 가치에 대한 것, 즉 비트겐슈타인이 신비한 것이라 불렀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의의 관심사는 바로 저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니 이것은 본시 비트겐슈타인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꼽았던 여러 내용들 중 논리적 형식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네, 저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즉 모르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이 명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 불러도 그 뜻이 통하는 거랍니다. 가령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사실 사람은 신께 기도하는 순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래. 그러니 인간은 참 나쁘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저 친구가 말한 이 내용을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지금 이 내용이 유치하다, 그냥 농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판단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왜 이런 대화가 유치하게 느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세계의 사실을 전혀 반영하는 게 없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마치 안다는 듯이 전제를 해놓고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유치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윤리학적 명제는 어떻습니까? 또 실체는 속성을 담지한 불변의 것이다 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 명제는 어떤가요? 이건 분위기가 아까와는 좀 다르죠. 섣불리 유치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이런 명제들 또한 세계의 어떠한 사실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저 명제가 거짓으로 판명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해서 저 명제가 참으로 판명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형이상학적 명제 또한 저것의 진위 여부를 판명할 기준이 이 세계에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즉 이런 명제들은 세계의 어떠한 사실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의 기능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인간의 생각과 그 판단에 따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하여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가령 테이블 위에 컵이 있다 라는 이런 명제는 검증을 통해서, 더 쉽게 말해서 확인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컵이 있으면 컵이 있다고 하는 세계의 사실을 반영함으로 진리가 되고 컵이 없으면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지구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라는 이런 명제들 또한 진위 여부를 검증하여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연과학적 명제들이 되지만 인간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애초에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당부 같은 성격의 것이지 검증 작업을 통해 진리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저런 가치 명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속한다 고 비트겐슈타인은 본 것이며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알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온갖 철학을 펼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망상에 빠진 거라고 그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한 후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이 알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 그런데 인간은 늘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암, 즉 지식을 얻죠. 따라서 인간이 알수 있는 것이란 언어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 세계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언어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며,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세계의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언어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를 하죠. 그런데 인간은 일상에서 언어를 쓸때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혼동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시를 들었던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간다. 철수가 간다. 네, 여기 있는 이두 명제 중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시간이 간다입니다. 왜냐? 철수는 사람이니까 옆으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하면서 물리적 이동을 하지만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며 현재까지 저게 무엇인지 탐구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건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비물질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릴 수도 없는데 이런 미지의 것을 주체로 삼아서 철수가 가듯이 간다고요? 네, 이렇게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일상의 언어로 이해한 것처럼 사용하며 산다는 것. 그러다 보니 알수 없는 것에 대해 알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탐구하는 이런 이상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의 이 언어를 잘 정리하여 저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놓으면 불필요한 문제들, 즉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느껴진 혼란에 속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나 윤리학적인 문제들은 전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될 거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즉, 언어를 명료히하여서 인간이 알수 없는 것을 섣불리 인간이 알수 있는 명제처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 인간의 언어적 개념 표기를 명료하게 하는 기호 논리학적인 작업 등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그가 시도한 저런 전문적이고도 세부적인 작업들과 관련된 내용 중 입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딱 선을 그어서 진행한 강의가 바로 이 강의며 우리 채널에서 처음 올렸던 철학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막 수줍어 하면서 카메라도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촌스럽게 진행하는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왜 저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저 강의는 따로 챙겨보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펼쳐놓은 명제 그림 이론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론을 가볍게 만난 이후에 보다 본격적으로 인간이 알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즉 하나의 명제 속에는 이 세계에 대응하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명제는 의미를 가지는 명제가 된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적 입장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언어를 그림의 곧자에 비유하곤 했어요. 그림이 세계의 사실을 묘사하듯이 언어가 세계의 사실을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제 그림 이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어가 세계의 사실과 대응한다는 것은 곧 언어와 세계 사이에서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과 저 세계의 사실 사이에는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부터 저 사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 그러니까 명제가 세계를 반영하려면 명제와 세계 사이에 공유하고 있어야 할그 무엇이 필요하단 얘긴데, 이게 바로 논리적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적 형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논리철학 연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태 안에서 대상들이 연결되는 명확한 방식은 그 사태의 구조이다. 자, 갑자기 확 어려워졌는데, 난 여기까지구나 하는 분들 멈추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곧바로 쉽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상황부터 좀 보죠. 한 여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명제로 이 세계 속의 사실을 반영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 명제와 세계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논리적 형식이란 저 사실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여러 요소들의 연결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녀, 그리고 친구,
술 이런 요소들을 연결하여서 그녀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될 때 나타나는 것, 즉 저 요소들이 연결되는 명확한 방식이 그 사태의 구조가 되는 논리적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어쨌든 이처럼 논리적 형식이 세계의 사실과 언어 사이에 서로 공유되어 있으므로 언어가 세계를 반영할 수도 있고 저 세계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논리적 형식이라는 것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이상하게도 바로 이 논리적 형식이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부터 오늘 우리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왼쪽에 영희가 있다. 자, 이 명제는 세계의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형식도 서로 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수, 왼쪽, 그리고 영희, 이 세 요소가 저 명제를 이루며 이러한 명제와 세계 사이에서 서로 잘 대응하고 있고, 배열 규칙, 그러니까 명제 속에서의 저 세부적 요소들이 배열되어 있는 그 문법적 규칙이나 이를 나타내는 세계의 저 사실 속 배열 상태가 서로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세계의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녀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이 명제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명제가 세계의 사실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술은 공중에 붕 하고 떠 있는 게 아니라 술잔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명제는 술을 마신다고 하여서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술잔을 전제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언어가 세계의 사실을 보여주기는 해도 충분히 잘 보여주지 못하며 그 부족한 점을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채워놓고 있다는 거죠. 앞서 예시를 들었던 철수 왼쪽에 영희가 있다 이런 문장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형식과 그 문법의 이제 배열 규칙에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일치하는 우연적인 경우고, 이렇게 안 맞고 틀어지거나 아예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무언은 인간이 사용하는 명제란 언제나 복합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여러 사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복합사실을 하거든요. 이런 복합사실을 그 자체로 다 반영하지 못하며 그 일부분만 협소하게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세계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명제는 그 사실의 일부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 그 사실 전체를 다 완벽하게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세계와 언어 사이에 공통으로 가져야 하는 논리적 형식을 이 언어, 즉 명제는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죠. 명제는 논리적 형식을 나타낼 수 없고 그 명제의 빛일 뿐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사실을 언어라는 거울에 비춰준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 언어는 하나의 거울인 것이지 그 자체로 세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세계의 사실을 구성하는 논리적 형식을 어설프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연히 어떠한 문법적 구조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라도 이 논리적 형식을 잘 비춰줄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우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형식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명제와 함께 논리의 외부 어딘가에, 즉 세계의 바깥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죠. 즉 언어 안에 갇혀서는 언어 외부에 있는 세계와 공유하고 있는 논리적 형식을 결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게 논리적 형식이란 말할 수 없는 것, 침묵해야 하는 것에 속하지만, 이 침묵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바이고 저 논리적 형식은 언어 속에서 스스로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지인 피커에게 보낸 편지에서 논리철학 논고의 주요 포인트는 윤리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윤리, 종교, 미학 등등 가치를 다루는 영역들은 세계의 사실을 반영하거나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검증할 수 없기에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었으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침묵해야 한다 고 했다는 내용을 만났었죠. 그렇다면 왜 그는 이 편지에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저 윤리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네, 앞서 우리는 논리적 형식에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언어를 통해 세계의 사실을 파악하듯이 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 수 없는 것들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알 수 없는 것으로서의 신비라는 겁니다.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참 또는 거짓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생각을 하며 그것을 언어로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경향이라고 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자연과학적 명제들은 인간이 삶에서 만나는 가치론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로부터 저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고 이 논의를 통해 드러난 말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의 한계를 통해서 바로 이 가치의 영역이자 신비의 영역인 말할 수 없는 것을 제자리로 잘 위치시켜 놓고자 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를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세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하려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인 이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되 이것이 알 수 있는 영역하고 혼용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선을 그어서 잘 분류시켜 놓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 철학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논하고 그 한계를 규정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성격이 이제 더 정확하게 밝혀지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강의에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가 꼽았던 것들 중 논리적 형식에 대한 것만 이제 설명을 했으나 다음에는 윤리, 종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 중에 있는 것 비트겐슈타인은 형의 사학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냐 아니면 그 역시도 형의 사학을 인정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가 있는데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형의 사학을 인정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학자들도 많고 해서 한번 특강으로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이런 후속 강의들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것 또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고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